자비의 주님. 네, 오늘 우리 제주교구 열흘 헌당에서 모여온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탄 대축일에 성가정 주길이 원래 성탄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이 성가정 주길인데 금년은 다음 주일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대축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전례력에 의하면 12월 30일 날 그 성가정 주기를 지내기로 되어 있는데 평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여러 가정의 부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시기가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예 성탄 대축일 날 예외적으로 제주교구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정에 여러분들 그 어린이 이렇게 갓난아기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그 식구들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성탄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오래 가만히 앉아있기가 주기가 틀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 그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면서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이 쉬운 노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노래 그 다문화 가정 식구들도 다 아는 노래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다시 한 번.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 대축일에 여러분 가정에 내려주신 하느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그 아기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는 일은 아마 성탄 대축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가정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탄 대축일인데 우리가 성가정 주기를 동시에 기념하려고 하는데 성가정 주기의 정식 명칭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옛날에는 그냥 성가정 축일이라고 한마디로 했는데 지금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라고 긴 타이틀을 붙였어요. 왜 이렇게 긴 타이틀을 붙였을까? 성가정이 저절로 성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마리아, 요셉 이 세 분의 많은 희생과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성가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길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라고 교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한국의 혼인 건수가 대략 30만 건인데 이혼한 건수가 1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혼인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갈라서 버렸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한 가정이 안팎의 여러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원만하고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입니다. 요즘 혼인하는 젊은 세대들의 그 나이가 대체로 서른이 거의 다 돼서 혼인을 하는데 이 30여 년을 서로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에서 만나서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짠 음식을 좋아하고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한식을 좋아하는데 아내 쪽은 정반대로 싱거운 것을 좋아하고 뜨거운 것 싫어하고 양식이나 퓨전 음식을 즐기면 그 가정이 서로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데 서로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이 조금씩 음식만이 아니라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쪽은 적당히 지저분하게 살아도 좋고 한쪽은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인데 또 다른 쪽은 정반대로 저녁에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또 야간형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성향을 맞추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아내는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공부를 시켜야 미래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남편 쪽은 아이에게 너무 그렇게 강제로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넉넉 여유를 가지고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 거기서 아이까지 태어나면 아이도 한 인격이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까지 원만한 가족으로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나가려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어지간히 있지 않고서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하면 보나마나 마리아는 주변 친지들에게서 완전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혀버리고 도저히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요셉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꿈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의 고민이 그 천사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 예수를 아들로 키워야 되는 요셉의 마음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12살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다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이 사라졌죠. 사흘 동안을 헤매고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겨우 성전에서 아들 예수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보통 이스라엘 유다인 가정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아들을 야단을 치고 볼기를 때리거나 뭐 꿀밤을 주거나 했을 텐데 성서에 보면 요셉 성인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신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서서 얘야 왜 그렇게 우리 속을 새겼느냐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맨지 모른다 하고 아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요셉 성인이 자기 아들이 아닌 아들 예수를 키우면서 이런 복잡한 심경을 겪은 일이 이때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 성인은 성서에 보면 한 번도 그 성가정을 일구어가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나 위신 같은 것을 내세운 일이 없습니다. 항상 마리아가 일을 처리하도록 요셉은 뒤에서 지켜보고 물러서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요셉 성인과 이러한 요셉 성인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는 나중에 이 세상에 모든 병자들, 장애인들, 나환자들, 세리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나 또는 힘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고 연민과 사랑과 자비로 다가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또 그분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키워내신 요셉과 마리아의 그 평생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의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미사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좋겠습니다.